안녕하세요. 시식스쿨입니다. 현재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는 핵확산 금지조약에 의거해 공식적으로는 5개국입니다. 그렇지만 핵무기에 비공식 보유국을 포함했을 때 이는 9개국으로 확대할 수 있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 세계에는 무려 12,705개의 핵무기가 있는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핵무기의 위력을 감안한다면 이는 지구를 여러 번 끝장내고도 남을 양입니다. 실제 핵무기가 사용되었던 1945년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사례를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를 제외한 그동안의 역사에서 핵무기는 안전하게 비축만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최소 10여 차례 이상 핵버튼을 누를까 말까 고민했던 사례가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를 알아보겠습니다. 핵무기 사용을 고민했었던 대표적인 시기를 정리했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1950년 한국전쟁 개전 이후 약 한 달 만에 대통령이었던 트루먼은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B-29를 괌에 전진 배치했습니다. 그해 12월에는 메가다 장군이 북한과 중국 전역을 대상으로 26곳의 핵폭탄 투하 목표 지점을 설정했습니다. 이는 18곳의 산업단지와 8곳의 군 기지로 구성됐습니다. 1951년 3월 메가다는 핵무기 사용에 D-Day 지정을 요청했고 만주에 투하할 50개의 원자폭탄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브래들리 합참의장은 메가더에게 핵무기 사용권을 부여했고 중공군의 공세가 강화될 경우 즉각적인 핵공격 지침을 하달하며 공군에 9개의 원자폭탄 수송을 승인했습니다. 그렇지만 핵무기 사용과는 별개로 메가더는 트루먼 행정부와 누적되어 온 정책의 견해차로 같은 달 해임됐습니다. 또한 영국 등 우방국은 미국의 핵무기 사용을 반대했습니다. 이에 미국은 핵무기 사용을 배제한 채 전쟁 억지력을 위해 핵무기 사용 경고나 모의 투하 실험만 했습니다. 1951년 7월 메가더 후임이었던 리지웨이 장군이 핵무기 사용을 주장하던 이승만 대통령에게 핵무기 사용은 3차 대전을 불러올 뿐이다 라고 말한 건 이를 잘 상징합니다. 국공내전 이후 공산당에 패한 국민당 정부는 타이완 섬으로 거점을 옮겼지만 그럼에도 본토 연안의 진먼섬, 우추섬, 마추열도를 영토로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정학적 특성상 이들 지역은 중국이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었고 이에 포격전이 치러지는 등 여러 차례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1954년 제1차 대만해협 위기 당시에는 진먼섬과 마추열도에 국민당 정부가 병력을 증강하자 중국의 공격이 가해졌는데 그해 9월 미 합참에서는 중국 본토에 핵무기 사용을 검토했습니다. 또한 1958년 9월 중국은 미국과 영국에 중동지역 파병을 놓고 중동의 반침략주의 전쟁을 막는다는 명분을 내세워 연안에 위치한 진먼섬 일대를 포격했습니다. 이때 미국은 제3국을 우회해 중국의 전술 핵무기 사용을 경고했고 실제 중국의 샤먼 일대를 목표 지점으로 설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아이젠하워가 승인하지 않아 실행되지는 않았습니다. 1961년 미국은 이탈리아와 튀르키예에 핵미사일을 배치하고 피그만 침공으로 쿠바를 기습했습니다. 당시 소련은 이를 예의주시했습니다. 그러던 중 1962년 소련의 후르시초프와 쿠바의 카스트로는 비밀회담을 진행했고 소련의 핵미사일을 배치하기 위해 쿠바에 미사일 발사시설 건설을 진행했습니다. 미국의 유2 정찰기는 이를 포착했고 미국은 쿠바 해안을 봉쇄했습니다. 또한 케네디는 연설을 통해 소련의 전면 보복에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당시 미군은 데프콘3를 발령했는데 이런 와중에 양국에서는 핵무기 사용에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해 10월 미사일 운반 선단을 보호하던 소련의 B-59 잠수함이 미 해군의 폭뢰 공격을 받자 잠수함 내 핵무기 사용이 검토된 것입니다. 다만 통제장교 3명 중 2명이 핵무기 사용을 합의했음에도 유일하게 바실리 아르키포프가 이를 거부하면서 무산됐습니다. 또한 같은 날 미국의 유2 정찰기가 소련의 극동해안을 비행하자 소련은 미국이 이를 추격시켰는데 이때 미국은 베링의 상공에 공대공 핵미사일을 장착한 F-101을 급파괴됐습니다. 게다가 비슷한 시기에 미국은 영국에 있었던 토르 중거리 탄도미사일 60기 중 59기를 15분 내 발사준비 상태로 배치하기도 했습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 1968년 캐산에서는 미 해병대와 북베트남군이 치열한 전투를 벌였습니다. 당시 전투는 77일간 포위전으로 치러졌는데 엄청난 화력이 쏟아지면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때 총사령관이었던 모랜드 장군은 캐산 전투에서 패할 경우 과거 프랑스의 DMBM-4가 재현될 수 있다는 판단에 핵무기 사용을 비밀리에 승인했고 베트남으로 핵무기를 옮겨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는 존슨 대통령에게 보고됐는데 당시 그는 핵무기 사용 계획의 준비가 많이 진척된 것에 분노했고 핵무기 이송 계획을 중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한 추진했던 핵무기 사용 계획도 비밀에 붙이라고 지시했습니다.
1973년 이스라엘과 아랍 간의 분쟁이었던 욤키푸르 전쟁은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던 전쟁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이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이 중심이 된 아랍군을 상대로 승리했지만 전쟁 초기만 해도 상황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6.1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골란 고원과 시나이를 점령한 것에 대응하기 위해 이집트와 시리아는 전쟁을 준비했는데 이스라엘은 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에 10월 6일 이스라엘은 선제 공격을 하려 했지만 미국의 키신저 국무장관은 적대행위를 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로부터 6시간 후 아랍군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했는데 아랍군은 수적 우위를 내세워 기세를 잡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큰 피해를 보며 초기 전장에서 패배를 이어갔습니다. 이에 10월 9일 골다메이어 이스라엘 총리는 핵공격 준비를 명령했습니다. 이를 미국이 알게 됐고 미국은 이스라엘의 핵 사용을 막기 위해 72대의 팬텀과 스카이호크, 200대의 패튼 전차, 그 밖에 토우 미사일 등 대규모 무기를 이스라엘에 지원했습니다. 실제 이스라엘의 핵 사용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현재까지 이스라엘은 여전히 핵무기 보유에 대해 확인도 부정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1979년 11월 9일 북미 항공우주방위사령부의 탄도미사일 조기 경보는 무려 1,400기의 소련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미국을 향하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이는 펜타곤을 비롯해 전략공군사령부 등에서도 동시에 경고가 이뤄졌습니다.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이는 북미 항공우주방위사령부의 핵훈련 테이프를 직원이 잘못 사용해 발생한 오작동이었습니다. 이에 소련의 서기장이었던 브레즈네프는 카터 대통령에게 비밀리에 서신으로 착오가 없어야 한다며 주의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6월 3일 펜타곤과 전략공군사령부의 레이더 스크린에는 200기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과 2020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북미를 향하고 있다고 표시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는 오작동에 의한 경고였는데 북미 항공우주방위사령부 시스템 내 46센트짜리 마이크로칩의 고장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1983년 9월 대한항공 007기는 사할린 인근에서 소련 공군에 의해 격추됐습니다. 이에 냉전의 대립은 극에 달했는데 이로부터 3주 뒤 소련의 방공기지에서 근무하던 페트로프 중령은 핵 조기 경보 레이더가 경고하는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미국이 보유하고 있던 한 기의 미니트맨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발사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소련은 즉각적인 핵 반격에 나서야 했을 만큼 상황은 급박했습니다. 그렇지만 페트로프는 미국의 핵 공격 계획이 동시에 수백 발이 아닌 한 발을 발사하는 게 아닐 것이라고 판단해 이를 오류로 간주했습니다. 실제로 미사일은 소련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다시 4기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발사됐다는 경고가 울렸고 페트로프는 이 역시 적은 미사일 수 때문에 오류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당시 소련의 시스템은 미사일 궤적을 식별할 수 없어서 판단을 유보했던 측면도 있었습니다. 오로라를 연구하기 위해 미국과 노르웨이 과학자들은 1995년 북극해 인근 스발바르에서 블랙브랜트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그렇지만 공교롭게도 이는 미국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인 트라이던트 2 궤적과 유사했고 고도 또한 비슷한 1450km 정도까지 다다르자 당시 러시아의 미사일 경고 시스템인 SPRN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이를 핵미사일로 분류한 것입니다. 급박했던 러시아에서는 대통령인 옐친에게 보고가 이뤄진 뒤 핵미사일 발사 승인을 위해 사용할 핵가방이 주어졌습니다. 옐친은 이를 두고 몇 분간 고민했고 당시 해결세는 활성화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로켓이 러시아 공에서 멀어지자 상황은 종료됐고 경보 오작동이라는 게 확인됐습니다. 1999년 5월 잠무와 카슈미르의 카르킬 지구에서는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에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문제는 양국이 모두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라는 점에 있었습니다. 각각 최소 수백에서 수천 명에 이르는 사망자가 발생했을 정도로 끔찍했는데 급기야 인도 공군이 카르길 인근에 파키스탄 군기지를 폭격하자 파키스탄에서는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이에 파키스탄은 핵공격 준비를 진행했고 더불어 핵무기 사용을 언급하며 위협했습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미국의 빌 클린턴은 이를 중재해 핵무기 사용의 위기를 잠재웠습니다. 참고로 인도와 파키스탄은 이로부터 3년 뒤인 2002년 다시 한번 카슈미르에서 충돌했는데 당시 파키스탄의 무샤라프 대통령은 한 국가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건 특정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진행형의 전쟁이긴 하지만 2022년 내내 러시아의 푸틴은 핵무기 사용을 경고했습니다. 2022년 2월 핵 운용 부대에 경계태세를 취하라고 지시했던 푸틴은 그해 9월 예비군 동원령 발표 시 자국 영토가 위협받으면 모든 수단을 쓸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또한 같은 해 12월 푸틴은 핵전쟁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고 발언하며 러시아는 핵무기를 방어수단이면서 동시에 잠재적 반격수단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주변 측근도 문제입니다.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2023년 2월 미국이 추가 무기 지원을 한다면 핵 사용까지 확대되는 보복 공격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발언하며 위협의 특성에 맞춰 모든 종류의 무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지구 멸망을 상징하는 지구 종말 시계는 10초가 앞당겨져 단 90초만 남게 됐습니다.